들기름이랑 마늘, 된장 이렇게 딱 세 가지만 넣고 조물락조물락 무쳤거든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달짝지근 맛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깨끗이 씻은 부추 600g을 준비했고요.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한 1분 정도 데쳐주세요. 요 데치는 거는 양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좀 양이 적다면은 한 30초 정도 데쳐도 되고요. 이렇게 다 데쳤으면은 찬물에 헹궈주세요. 소쿠리에 건져볼게요. 물은 꼭 짜주고요. 요렇게 준비된 부추는 적당히 잘라주세요. 이 부추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무칠 수 있는데요. 저는 들기름과 된장을 요리에 무쳤을 때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들기름 2큰술 넣고요. 들기름이 좀 비싸긴 하지만은 오메가3가 풍부하고 무엇보다도 이래 음식에 넣으면은 풍미를 돋궈줘서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해주죠. 다진 마늘 1큰술 넣습니다. 된장은 2큰술 넣고요. 요 된장은 가정마다 염도가 다르니까요. 취향에 따라 가감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조물락조물락 무쳐주세요. 요 부추는 데치면은 그 자체의 달짝지근한 감칠맛이거든요. 그래서 별 양념을 안 해도 참 맛있어요. 요렇게 무친 부추나물은 다른 반찬 없이요. 밥을 비벼 먹어도 좋고요. 밑반찬으로도 아주 좋거든요. 나물 반찬이나 비빔밥으로도 좋긴 한데요. 이걸로 김밥을 하면은 좀 더 또 다른 분위기로 드실 수 있죠. 김발에 김 한 장을 깔고요. 여름에는 깻잎이 흔하니까 깻잎이 있으면 한 두 장 깔아주면 좋거든요. 부추나물을 듬뿍 얹어주고요. 저희 집에는 아보카도가 있었어요. 아보카도를 좀 준비했거든요. 없으면 생략하셔도 되지만요. 요거 넣으면은 영양적으로도 좋고 또 맛도 좋아요. 이렇게 돌돌 김밥 말듯이 말아주고요. 현명한 요리사는 어떤 요리를 할 때요, 틀에 박힌 레시피대로 하기보다는 그 레시피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정에 있는 식재료들을 잘 활용하는 데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영양을 고려하면서 건강적인 조리법을 생각하다 보면 지혜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부추 김밥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요 나물로 밥을 비벼 먹어도 참 맛있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요리는 끝났고요. 이제 텃밭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 부추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병충해도 잘 하지 않고 저희 집에서 가장 키우기 쉬운 야채 중에 하나예요. 이곳 캘리포니아는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이 부추로 여러가지 요리에 활용하는데요. 파가 없을 때는 파 대용으로 여러가지 양념에 사용하고요. 오늘처럼 나물을 비롯해서 겉절이, 부침개, 부추김치, 부추국수, 만두 등 정말 활용도가 높은 채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효능들도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데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그런지 부추는 볼 때마다 친근감이 도는 고향의 채소 같아요. 특별히 부추 속의 칼륨 성분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을 도왔어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풍부한 베타카로틴 역시 우리의 건강에 최대의 적인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해서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부추 속의 황화아릴 성분은 비뇨 생식기 건강을 도와주고요. 또한 간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독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소화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 또한 풍부했어요. 유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빈혈 예방, 피부 건강, 눈 건강, 지혈 등 정말 약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효능들을 많이 품고 있어요. 이런 부추 자주 드시고요.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